한문 기록 속엔 과연 어떤 역사 해석의 열쇠들이 담겨 있을까? 저자 박창범은 단군 조선의 실체를 고서에 실린 천문 기록에서 찾는다. 그 기록의 사실 여부를 추적하는 과정이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에 자세히 드러난다. 저자는 먼저 위서 논란이 뜨거웠던 한단고기와 단기고사에 실린 천문기록의 과학적 검증을 시도한다. 그 중에서 저자는 기원전 1733년에 일어난 오행성 결집기록에 주목했다. 오행성 결집이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금성, 목성, 토성, 수성, 화성이 250년에 한 번꼴로 일직선에 가깝게 늘어서는 현상이다.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서 육안으로 관측된 오행성 결집 현상 역시 고서의 천문기록과 같은 형태로 일어난 것이다. 저자는 컴퓨터를 통해 수천 년 전의 밤하늘을 재현해냈다. 컴퓨터 추적 결과 저자는 오행성 결집 현상이 기원전 1733년에 일어났다는 천문 기록보다 1년 먼저 실제로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다. 그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누군가가 하늘의 변화를 꾸준히 관측하고 기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. 그렇다면 고서에 남아있는 기록처럼 실제로 단군 조선이라는 국가가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?